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부터는 웹디자인 기능사 기출 문제 5회 K.com 컴퓨터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. 책을 통해 화면 설계 기획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제공되는 이미지 소스 파일과 플래시 샘플 파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부터 1단계 일러스트 로고 타이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시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네임은 로고, 뉴 도큐멘트 프로파일은 베이직 CMYK, 사이즈는 A4, 유니츠는 밀리미터, 어드밴스의 칼라 모드는 CMYK로 설정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. 테두리 없이 색상을 샵 DFDEEO로 설정합니다. 툴박스에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에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. 그 다음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한 후 사각형의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듭니다. 선택 툴을 선택한 후 사각형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에디트 카피를 선택하여 복사합니다. 에디트 페이스트 인 프론트를 클릭하여 사각형 위에 복사합니다. 그 다음 오브젝트의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. 선택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Shift와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오브젝트의 크기를 줄이고 방향키로 위치를 적절하게 옮깁니다. 툴박스의 사각형 툴을 선택하여 사각형을 그린 후 색상을 Sharp AE, A3, A5로 설정합니다. 그 다음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여 모니터의 옆면을 만듭니다. 다시 사각형 툴로 사각형을 그린 후 툴박스의 스포이드 툴을 선택하고 모니터의 앞면을 클릭하여 사각형의 색상을 바꿉니다.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모니터 받침 앞부분의 모양을 만듭니다.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니터의 받침 부분을 만듭니다. 계속해서 모니터의 목 부분을 만듭니다. 선택 툴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Arrange Send to Back을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맨 뒤로 보냅니다. 같은 방법으로 모니터 목 부분의 옆면을 만들고 맨 뒤로 보냅니다. 선택 툴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크기를 적절하게 줄여줍니다. 툴박스의 문자 툴을 선택합니다. 캐릭터 팔레트를 열어 글꼴을 에어리얼로 설정한 후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K를 입력합니다. 선택 툴을 선택하여 글자의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. 글자의 색상을 샵 F4, 7, 2, 20으로 설정합니다. 다시 문자 툴로 컴을 입력합니다. 글자의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. 글자의 색상을 샵 A, O, D, F84로 설정합니다. 다시 문자 툴로 마켓을 입력합니다. 볼드를 설정한 후 글자의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. 글자의 색상을 샵 96BF3D로 설정합니다. 툴박스의 원형 툴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은 위치에 원을 그리고 방향키로 위치를 조절합니다. 색상을 샵 129249로 설정하여 로고를 완성합니다. 디자인 원고와 비교 검토한 후 로고.ai로 저장합니다.